안녕하세요, 옥장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기 시커먼 녀석들과 하나의 화이트 색깔 이 자전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모델은 퀄리스포츠 전기 자전거인데요. 뭐,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각자 갖고 있는 스펙과 가격, 그리고 모델들이 다 다른 모델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리고 많은 매장에서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크게 특이사항이 있는 리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리뷰 그리고 자전거 모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이는 요 녀석이 미니라는 모델입니다. 퀄리 Q 미니. 미니라는 모델은 휠 사이즈가 좀 다른 자전거들에 비해서 좀 작죠? 자, 이 자전거는 16인치 자전거입니다. 16인치 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도 다른 자전거들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여기 MX4라고 적혀 있는데 4단의 그 기어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색깔은 화이트도 있고 여기 보시면 무광 빨강색도 있고요. 그리고 퀄리 하면 블랙이죠? 블랙 색상도 있습니다. 다른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 일단 휠이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으니까 프레임이 좀 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고 내리기 좀더 편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 간단하게 타시기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전기 자전거도 간단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Q 모델 같은 경우는 미니 같은 모델은 여성분들이나 그리고 집에서 한대 자전거로 온 가족이 좀 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모델. 퀄리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Q 투어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Q 투어 모델은 오늘 보여드릴 자전거 중에서 배터리의 암페어 수가 용량이 가장 큰 모델이고요. 다른 구동 방식들은 대부분 모두 다 시마노 7단 투어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싱글 크랭크와 머드가드, 그리고 짐바지 이렇게 설치가 모두 되어 있고요. 특별한 점은 QMAX 모델과 투어 모델은 이렇게 C클램프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게 요번에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핸들 포스트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여기 핸들 포스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여태까지 봐왔던 핸들 포스트와는 다른 그런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내구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첩 부위도 훨씬 커졌어요. 경첩 부위도 훨씬 커졌고, 뭐 브레이크라든지 기어라든지 계기판이라든지 스로틀 이런 거는 다 동일합니다. 요 Q 투어 모델은 퀄리의 이 투어 모델은 모두 그 스로틀이 장착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녀석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지금 뭐 입고 즉시 출고가 되는 모델인 것 같은데요. 퀄리 스포츠의 Q 맥스 모델입니다. Q 맥스 모델은 퀄리 스포츠 Q3 모델과 Q3 스포츠 모델과 동일한 암페어를 갖고 있고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 서스펜션만 있던 자전거에서 뒤에 서스펜션도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스펜션이 있고 요 이제 뒤쪽 그요 부분이 움직이면서 승차감을 좀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게 특장점이에요. 그래서 좀더 편안한 주행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게가 좀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스펙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가 무조건 좋다는 절대 아닙니다. 가격을 잘 판단하셔서 자전거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모델. 마지막 모델은 퀄리스포츠 Q3 스포츠입니다. 이 녀석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고요.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고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블랙 컬러고 저희 매장에는 화이트 컬러와 그레이 컬러, 블루 컬러 이렇게 추가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도 14암페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삼성 배터리 표시가 되어 있고 제원이 14암페어로 나와 있고요. KC 인증 마크도 있고 시마노 7단. 7단 요즘에 구하기가 힘든데 시마노 7단으로 되어 있고요.
슬로핑 타입의 프레임과 핸들 포스트, 그리고 편안한 안장,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퀄리스포츠의 전기자전거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즘에 전기자전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더운데 이런 날 자전거를 타시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리고 전기자전거의 수요층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투잡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구매하시고요. 또 이제 가족들과 같이 타기 위해서 이제 날씨 좋으면 벚꽃 구경도 가야 되는데요. 이런 그 아이를 태울 수 있는 트레일러를 장착해서 같이 그 전기자전거와 결합을 하면 자전거를 움직이는 아빠도 힘들지 않고 아이도 아주 그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기자전거를 구입을 하시면 퀄리스포츠가 꼭 아니더라도 저희가 뒤에 배달 가방을 서비스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달 열심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배달 해봐서 아는데 그냥 메고 다니는 가방으로는 이제 더워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짐바지가 모두 달려 있으니까 짐바지가 달려 있는 모델들은 서비스로 배달 가방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